막힌 무버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국내 증시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공 행진을 이어왔던 방산주의 향방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서 높은 상승률,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들어서 195%나 급증했고요. 현대로템도 1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90%나 올랐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이에 비해서 조금 더딘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후발주 자격으로 주가 상승세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도 가장 컸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또 방산주에 집중되면서 주가 견인을 이뤄냈는데요. 7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 이뤄냈고요. 현대로템도 6천억 원대 외국인 순매수 규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3천억 원대, 한국항공우주도 4천억 원대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도 호조세입니다. 방산 4사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1,600억 원 넘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의 수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에 있어서 예산을 유지하고 또 미군의 현대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럼프의 경우에도 예산을 또 증액하고 미국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동맹국과 관계를 재조정한다 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24시간 내에 러시아와 타협을 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고요.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증강될 것이다 라고 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중동에 대해서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종전 3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하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의 해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제로 조기 종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후보든 누가 되든 수혜가 된다라는 건데요. 방산주의 상승세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이버입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을 저희 파이널샷에서 모십니다마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나온 적이 없었고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가 2024년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파이널샷에서 거의 처음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이제는 뭐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또 그리고 간밤에 보게 되면 SNS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 좀 강했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로 5.8%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스냅 같은 경우에도 10.5% 올라갔습니다. 더 고무적인 거는 레딧이라고 있는데 이 레딧이 약 25%나 급등했습니다. 시간외에서. 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 종목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눈높이를 좀 높여도 좋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동사가 지금 이제 보면 또 AI를 기반하는 맞춤형의 쇼핑몰을 좀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이게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 해가지고 베타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컨센서스가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컨센서스가 매출이 지금 2조 6천억 정도는 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 맞춰서 나와주게 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해도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네이버가 보면 지지부진했어요. 거의 뭐
뭐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누워 계신, 주무시고 계신 뭐 모습인데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아무튼 이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게 특히나 지금 이제 3%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뭐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 부분들이 오늘 하루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내일이 되었던 모레가 되었던 거래량은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지금 현재 행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15만 6천 주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오늘까지 하게 되면 3일 연속 순매수죠. 여기에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투신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언더퍼폼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이제는 아웃퍼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알파벳도 실적 발표했고 스냅이랑 레딧도 보고 오셨어요. 스냅도 마찬가지로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 레딧이라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샘 알트만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꽤나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플랫폼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본 입장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거고 내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시초가 갭 상승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박승훈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사실 또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쪽에서 광고가 어느 정도로 좀 잘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 부분 저희 또 박성원 대표님의 기를 받아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재건조가 잘 가더라고요. 16%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특이한 게 방산주랑 재건조가 같이 가요. 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SY 즉 샌드위치 패널을 이제 조리식 건물의 이제 주 재료죠. 이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SY가 좀 급등이 나와서 아 이거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가겠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가에 소개해드리려고 아침에 딱 골라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급등력이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시세가 조금 더 좀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이번 주 내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기계랑 또 소방 특장차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속해 있는 이유가 이 현지 기업과 이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이는 드릴 크레인 트럭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된다면 이제 고층 빌딩도 이제 많이 세우겠죠. 그래서 그 고층 빌딩에 이제 콘크리트를 올리는 이 콘크리트 펌프 트럭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잔해물이 좀 상당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해물을 좀 부수는 유압기 같은 것들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타워 크레인이나 이제 고가 사다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한 90개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미국 건설 장비 제조 중견 기업인 매니트워크와 이 딜러 계약을 맺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도 관련 장비를 50대 이상 매년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오늘 한 18% 정도 상승력이 안타깝게도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세를 따라잡기보다는 좀 내일 조정을 좀 받을 때 한 8,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어진다면 1,500원 이상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아마 오늘 매수하고 싶으셨을 텐데 못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매수 레인지의 경우에는 8,800원
4,000원대까지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 레인지를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미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도 꽤 잘 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현재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대웅제약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히온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필러라든가 보톡스를 생산한 업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이제 휴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특수목적 법인인 SPC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이 SPC 안에는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헬스케어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CBS 그룹이 지금 이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GS 그룹도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IMM 인베스트먼트도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자금들이 보면 또 중동에 있는 자금들도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미국 시장, 호주,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휴젤의 필러라든가 보톡스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증가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세계 1위가 지금 엘러간이지 않습니까? 제오민도 있는데 아무튼 엘러간을 뭐 제치지는 못하겠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EPS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뭐 차트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는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뭐 대략적으로 3조 5천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뭐 이 시가총액보다 더 두 배 이상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메디톡스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휴원스보다는 휴젤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QRT인데요. 오늘 1.6% 넘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고 이 기업의 특징은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최근 19일 동안 14,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기관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박종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주가가 이제 좀 바닥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아까도 이제 언급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좋게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미국 증시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좀 관심 있는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QRT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생태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신뢰성 평가와 이 종합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신뢰성 평가라는 게 이 반도체 설계와 공정 과정에서 이 특정한 스트레스를 적용시킨 후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용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데 최근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어떤 좀 고단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이제 높은 테스트 난이도로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HBM이나 이제 원 디바이스 그리고 MPU, CXL 이런 이제 신규 반도체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양산 비중이 증가할수록 이 QRT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주가가 좀 부각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13,000원대 이하로 조금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추후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전자 부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이 커넥티드 자동차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이 자동차 섹터 반도체랑 같이 엮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